궁금한 역세권 대신 가봐드립니다. 발로 뛰는 역세권 아줌마 아들입니다. 네, 여기는 주암역 예정지 주암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일단 여기는 주암역 예정지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예상지. 왜냐면 예상지죠. 예상지. 왜냐면은 위례 가천선 자체가 네. 100%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네, 착공했거나. 네, 네. 그렇죠. 하지만 국토부에서 발표가 났고. 네. 저 이렇게 노선할 거다. 네, 네. 그리고 과천 3기 신도시 과천지구 네. 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노선이 위례 가천선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위례 가천선의 역 중에 하나인 주암역. 네. 네. 과천에, 그러니까 과천 3기 신도시하고는 달라요. 달라요. 주암지구를 네. 딱 그 센터에 있는 역인데요. 그 역에 그 예상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역이라고는 절대 말씀을 못 드려요. 현재는 네. 아무 역이라고 네. 볼 수 없는 네, 여기 비닐하우스만 그쵸. 비닐하우스, 유리, 온실, 화훼단지 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반대쪽으로는 서초 보금자리지구, 그러니까 우면동 네, 네. 지역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서초동이죠. 서초 우면지구. 저희가 바로 코앞이네요. 그쵸. 근데 그렇죠. 저희가 과천 여러 3기 신도시들하고 관련된 역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지정타라며. 네네. 네. 그랬었는데 이쪽은 가장 강남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가까운 곳.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네. 가장 뭐랄까 뭐 낙후됐다 그러면 그렇지만 아니, 여기는. 그러니까 뭐, 뭔가 양재가 여기 또 가까이 있어요. 화해단지. 그렇죠. 그, 양재 꽃시장도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다 가져갔나 봐요. 왠지 그런 느낌? 그죠. 제가 뭐 유통구조를 모르지만. 네, 네. 그래서 주암지구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네, 네.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근데 과천 주암지구가 뭘로 지정이 된 거죠? 무슨 과천에 또 주암지구에 뉴스테이라고 그래서요. 네. 이게 그러니까 공공에서 지원하는 네. 민간 임대주택지구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그게 뭐 거기에 뭐 행복주택이라든가 신혼희망타운이라든가 네네네. 이제 뭐 공공임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또 꽤 가구수가 많아요. 그렇죠. 신혼희망타운만 해도 뭐 1842가구인가? 네네. 엄청나죠. 그렇죠. 한 5700세대 정도를 네.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근데 이게 그게 박근혜 정부 때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뉴스테이라는 네. 개념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네. 정권 바뀌면 또 그런 게 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개념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난 이렇게 이름이 뭐 뉴스테이는 또 뭐냐 그러면서 네. 어렵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네, 건 새로운 아니고 뭐 거주지 뭐 이런 느낌이라 네, 네, 맞아요. 뭐 그렇게 그쵸?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네. 네, 그냥 자 재밌는 점은 자 이미 네. 개발이 다 끝나고 입주가 끝난 그 서초구 이제 우면동의 네. 보금자리 지구가 바로 보이죠? 아, 진짜 그냥 바로 길 건너예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한국스러운 광경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도시 그 도시 개발할 때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그렇죠. 한쪽은 이미 다 개발 완료돼 있고 네. 바로 길 건너는 이렇게 네. 농원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로 그렇죠. 가득 차 한번 있어요. 보여주실까요? 네, 전체적으로 예. 이렇게. 진짜로 재밌는 게 그냥 네. 쭉이에요. 계속해서 한 차로 저희가 한 뭐 한 10분 왔나요? 10분까지는 좀 넘었나? 아니, 한 차로 한 5분 동안 내내 이 진짜 이렇게 화원들이 있었어요. 화원 농원만 보이더라고요. 네, 주암지구로 들어오면서부터 네네 뭐 다 화원 농원 난원 뭐 그냥 다른 건 없어요. 네. 아니, 뭐 네. 다른 게 있겠지만 아니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 인구가 밀도가 높았어요. 네. 원예 단지로 되게 크게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저희 예상컨대 이제 네. 양재 화해단지가 바로 네. 멀지 않잖아요. 바로 네. 앞에서는 여기서 다 공급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해봤고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또 이제 LH에서 여러 팜플렛도 많이 붙여놨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사인들이 막 무슨 네. 농사 짓지 마라. 더 이상 농사 짓지 네, 마라. 더 이상 농사 지으면은 이제 엄벌하겠다 뭐. 네네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자, 한번 이렇게 저희가 한번 사이길로 한번 나가 볼까요? 네. 이게 이제 서초하고 우면지구하고 그쵸. 바로 마주 보고 있는데 사이에 네. 아마 양재천이 있지 않을까요? 우측 상단에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양재천이 네, 바로 네. 있죠. 그래서 뭐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네. 여기가 아직 이렇게 개발이 제대로 길도 안 나 있고 이래서 네. 좀 이렇게 들어가는 보고 했지만
언제? 그렇죠. 여기 보니까 차가 다닐 수 있게 토끼굴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는 그냥 딱히 길이 없네요. 길 없네요. 네.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서 토끼굴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토끼굴들은 그쵸? 하나씩 있어서 차들이 저기 우면동이랑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무튼 뭔가 여러 과천 3기 신도시랑 네네. 이렇게 또 미래 과천선 다 깔리고 하면은 네네. 솔직히 저희 그 역세권 아줌마께서 저 역세권 아들에게 네. 야 너 여기 써라. 여기 너무 좋은데? 대기만 하면 네. 대박이다. 위치상도 그렇고 강남이랑 이제 가깝고 네 맞아요. 무엇보다 위례 가천선에서 네. 그냥 바로 양재로 바로 가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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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 뭐 세곡 네곡 뭐 양재 이런 데 시민의 숲 역하고 네 맞아요 구룡역 분당선하고 맞닿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서역 네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중요한 교통 교점들을 다 확보하고 또 앞으로 일자리도 여기가 또 많아질 거고 그리고 강남에 또 일자리 많잖아요. 네 맞아요. 강남도 많고 또 네. 과천에도 또 많아질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과천에서도 또 3기 신도시 지역에 네. 약간 그쪽이 약간 업무랑 주거가 복합된 개념으로 하고 그러니까요. 있고 여기는 네. 약간 배우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네, 네. 또 여기는 또 서울 강남이랑 더 가깝다는 장점이 그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 진짜 저는 지금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긴 하지만 네. 여기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참 궁금하네요. 원래 교통 그쵸? 인프라는 네. 순식간에 변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 진짜 여기 농원 갖고 있던 사람들 좋겠는데요. 저는 항상 부러워해. 이게 그쵸? 근데 땅뿐만이 아니라 생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하긴. 생업이 또 어디 가서 해야 될지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일을 또 어디서 해야 될지 물론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데 그렇죠 네. 부러운 면과 또 아 이것도 곤란하겠다 그런 면도 공존을 합니다 항상 양면성이 있어 모든 네, 일에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양재천을 보려고 네, 저희가 물소리, 물을 좋아해가지고 물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네. 갈 수 있을지는 이게 이 물이 이제 양재천으로 들어가는 지류긴 해요 네네 네, 맞아요 아, 뒤에는 지금 좀 어수선합니다 그렇죠. 뒷면은 저 반대쪽으로는 우면동 아파트 이미 한 2012년 13년 네, 그때쯤 다 입주를 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제가 처음 입주할 때는 좀 뭐랄까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쵸. 저기가 아 뭐 현재도 지금 그렇게 교통이 네. 좋은 지역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쪽이랑 이쪽에 역이 생기면 그렇죠. 미래가천도 생겨서 같이 다 수혜를 볼 지역이죠. 같이 수혜를 봤죠.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죠. 그쵸.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오 바로 보이겠어요. 그렇죠. 우리 제가 찾고자 했던 네. 내가 보일 것 같아요. 양재천이 그렇죠. 이렇게 보면 사실 그렇게 자,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입주해서 살게 되면 네. 이런 게 있고 없고는 많이 차이가 그렇죠. 나거든요. 여기는 특히나 택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죠. 양재천 자, 보입니다. 자, 양재천에서 산보를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큰 그렇죠. 메리트거든요. 그렇죠. 또 뉴스에이는 또 택지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 네. 청년형이 또 20%가 네 맞아요 보장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 네. 와 그래가지고 깜짝이야 걔가 저희를 깜짝 놀라게 했어. 아 죄송합니다. 네네자자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네. 마주 보고 네. 이렇게 양재천을 마주 보면서 네네네 네. 뒤에는 이렇게 우면지구 네 그렇죠. 이쪽은 저기는 되게 정비가 잘 돼 있죠. 이제 앞으로 개발될 주암지구 그렇죠 주암지구입니다. 네네. 저 우면동 쪽은 또 이쪽은 네. 이제 또 뭐라 그러지 서초 네. 이제 우면이지구 쪽 가면은 R&D 시설 같은 것도 있고 네. 또 저기도 사람이 그러니까 고급 인력들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이 실제 저기도 올 지금 이유가 LG전자도 저기 와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충분한 곳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별로여 보여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다니면서 맞아요. 네. 아 근데 별론데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할 아니, 것인가를 네네. 항상 상상해봐야 돼요. 아니 저희가 그냥 초기에 뭐 하남이나 이런 데 갔잖아요. 네네. 그때만 해도 별로였던 것도 지금은 막 엄청 고평가받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그쵸? 것들이 많아서 네네. 정말 모르는구나 사람 일을. 그러니까 네 보면 다니면서 보면 볼수록 네. 또 재미도 있고 네네. 또 참 우리나라의 변천대가는 그쵸. 모습이 좀 신기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뭔가 개발이나 혹은 변화가 예상돼 있는 특히 역세권 역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를 다니면서 네.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여드리고. 그쵸. 네, 저희가 사실 뭐 모든 사람이 다 궁금해 하진 않겠죠. 네, 그쵸. 근데... 아, 저희가 뭐 권유를 하진 않습니다. 네. 저희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네.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지역, 네. 내가 사는 지역이라든가 내가 궁금한 여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뭐... 분들은 그냥 그쵸. 뭐 내가 그러니까, 가기 어려우면 그쵸.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궁금했어요. 네, 여기 네. 위치는 너무 끝내주는데 과연 어떨까 네, 했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여기 그냥 지주 분들은 네네. 상표는 다 개발됐는데 서울이라고 네, 그렇죠. 여기는 뭐 안 되는데 길 하나 차이로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아예 그냥 근데 여기도 되게 표류를 길게 했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2010년대 초반부터 여기가 뭐 개발된다 만다 하면서 예. 그쵸. 그랬었는데 네. 이제 모든 주변의 모든 개발 사업들이 네. 약간 동시에 터지면 원래 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와, 이 나무 멋있다. 그렇죠. 역시 화해 단지 같은. 오래돼서 그런가요? 네. 그렇죠. 멋있네요. 쪽도 이제 길이 있는데. 저 뒷길도 지금 다 네. 농원으로 다 연결된. 네. 다른 거는 여기서는 보여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살짝만 들어가 볼까요? 네, 찾길, 다 지금 이렇게. 찾길 있으니까. 다 지금.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 저희가 깜짝 놀란 게. 네. 주암지구 진짜 넓어요. 정말 넓어요. 네. 뒤로도 계속 산이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 아유, 보세요. 여기 신규 영농행위 절대 금지. 그죠. 네. 더 이상 하지 말래요. 아 그렇죠. 이제 할 거니까. 해봤자 이제는 보상 못 받고. 깽판 놓지 마라.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알박지 마라. 그런 얘기죠. LH에서 엄포를 놨죠. 네네. 네. 아. 근데 이게 이곳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오면서 사방... 한 10개 봤어요. 네. 진짜 많아요. 아무래도 이미 뭐 이제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아무튼 이렇게 뒤로 진짜 넓어요. 저기서 산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뒤에는 산이고 네. 정말 여기 개발되면 위치는 정말 네. 더 말할 것 없이 좋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저희는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네네. 개발이 네. 예상돼 있는 곳만 가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찍는 위치가에 확 드론 보장은 없어요. 보장은 없지만 네. 그래도 가까이. 네. 그렇죠. 근데 아마 제 예상인데 호갱로노에서도 이게 주암역 이쪽으로 표시가 네. 됐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암지구 안쪽에 박혀있는 것보다 저기 네. 우면 같이 이용할 쪽이 수 있게.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네네, 맞아요. 좀 이쪽에다가 짓지 않을까라는 않을까. 게 저희의 의견이고 네. 물론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의견이 뭐 있을 수 있어서 확정은 아니니까 네 그렇죠? 변동사항 있으면 저희가 항상 네, 네. 받아서 또, 또 달려가가지고 또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앞으로 생길 네. 예정지 주암역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주암역 예상지에서 네, 보내드렸습니다. 예상지 네, 네 감사합니다. 역세권 아줌마 역세권 아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rasping into a life. Life is happy, but it's so insane. We must make